함께 돼서 정말 진심으로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앞서서 즐거운 시간 함께하고 계셨지요? 네! 제가 마지막 순서로 오늘 함께 할 수 있는 만큼 또 여러분들이랑 마지막까지 즐겁게 함께하고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같이 즐겨주실 건가요?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한 곡 더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반 엄지초! 엄지초이라는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거 박수 주신 분들 박수
하고 환영의 박수 한 번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후배들 이뻐하고 선배들 깍듯이 모시고 하여튼 뭐 인성이 나는 여자 가수 중에 최고라고 생각해요. 아 감사합니다 선배님. 아 옥수수 좋아하세요? 엄청 좋아합니다. 정말? 엄청 좋아요 진짜로. 뭐 먹는 거 좋아해? 쪄 먹는 거 좋아해? 둘 다 좋아합니다. 눈을 보니까 지금 나를 옥수수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좋아요. 아 매니저 왔지? 네네 왔습니다. 내가 정말 내가 가져가려고 준비했던 네네. 선물 받았던 그 옥수수 한 박스를 한 상자를 어. 내가 차에다 실어놓을 테니까. 아 감사합니다. 그거 먹으면서 눈만 생각해야 돼. 알겠습니다. 그 대신 내년에 또 계약했다. 네. 내년에 또 온대. 이야. 감사합니다. 정말 섭외하기 힘든 맛인데 내가 드디어 눈만 옥수수 한 상자를 가지고 내년 것까지 예약을 했어. 조합장님, 저분이 조합장님이야. 아, 네, 안녕하세요. 잘했죠? 한 박스 준비해줘. 이야. 계속해서 또 우리 노래도 좀 부탁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기분 굉장히 좋네. 좋아요. 자, 우리 홍진우 씨 노래 계속 들을까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또 요 타이밍에 제가 마지막 곡이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섭섭하시겠죠? 지금 약간 시간이 조금 그래도 밤이 깊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시간 괜찮으실까요? 그렇다면 마지막 곡, 요번 곡이 마지막 곡 끝나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마지막 곡 끝난 후에 이번 곡 끝난 후에 여러분들께서 앵콜 소리를 듣고 해주시면 저 기꺼이 앵콜 또 어차피 제가 마지막 가수기 때문에 앵콜 받고 앵콜까지 제가 하는 걸 생각으로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새곡도요? 아 새곡도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시간만 괜찮으시다면 앵콜 소리를 크게 외쳐주시면 제가 기꺼이 앵콜 앵앵콜 앵앵앵까지 하고 가도록 잘 가라 먼저 뛰어들면서 마지막 인사 안 드리고 뛰어들어.
살짝 맞춰서 시작! 이 정도의 고리면 제가 앵콜을 무조건 해야겠네요. 그죠? 혹시 앵콜 제가 뛰어내리면서 혹시 오늘 특별한 날 마치 뭐 주무신가요? 생일이신 분? 어디? 생일 생신이세요? 생신이세요? 아, 소원이시라고요? 아, 소원이시라고? 소원 들어드릴게요. 이쪽 잠깐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십시오. 잠깐만요. 소원이신데 소원 아니신 분까지 같이. 아, 같이 나오시더구나. 아,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정말요. 아, 이쪽으로 계단으로 올라오십시오. 네, 이쪽으로 올라오십시오. 잠시만요. 사진 찍기 전에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방위사비스 정상석입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원주에사는 남궁영입니다. 사실 이렇게 소원이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소원을 들어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냥 다른 분들도 사진 찍고 싶은 분명히 계실 텐데 아무것도 없이 사진만 찍어도 좀 그러니까 두 분이 얼마만큼 음악에 몸을 맡기시냐에 따라서 제가 사진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만 혹시 괜찮으시면 신나는 음악 있어요.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댄스 댄스 오시면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어떤 선물보다도 최고의 선물을 받았어. 야, 바로 그냥 선물로 증명사진 여권사진 다 찍어줬네. 그냥 내년에 오시면 내시경도 찍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또 노래와 네. 사진까지 선물로 주셨어요. 네. 네, 네. 앵콜을 또 받았기 때문에 앵콜을 띄워드려야겠지요. 저 뒤에는 네. 우리 여기는 어르신서부터 청소년까지 다 왔었죠. 네, 네. 맞습니다. 모든 가족이 다 왔어요.
감사합니다. 에코소리까지 지영 친구 너무 처음만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에코소리 200분 좀 더 크게 어떻게 해요? 그렇다면 바로 이어서 한 곡 더 신나는 곡으로 따르릉이라는 곡 띄워드릴 텐데요. 이 곡은 여러분들과 처음을 조금 맞춰주면 좀 더 신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습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끼리 따로 이렇게 마음속으로 계약을 한 거죠. 오케이. 그렇다면 두 번째 애니콜 곡도 마지막에서 안 드리고 따르르르라는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곡 끝나고는 여러분들 앵콜 소리가 제가 안감이 뭐하게 좀 크게 외쳐주셔야 제가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앵콜 곡 띄워드릴 거예요. 아셨죠? 두 번째 그 곡 따르르르라는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리!